청주 사창 사거리는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질까 청주시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정류장을 함께 쓰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런 것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무렵 청주 사창 사거리. 차량들이 길게는 수백 미터씩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청주시는 사창 사거리에서 충북대 휴문 방향 쪽 정체의 원인 가운데 한 가지로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꼽고 있습니다. 충북대 중문 사거리에 바짝 붙어 있는 데다 시내버스 정차를 위한 별도 차선, 이른바 베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가 한 차로를 막고 정차를 하면서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 150m가량 위쪽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소와의 통합운영, 별도 베이가 있고 충북대 중문 사거리와 떨어뜨리면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룰로 통합을 해서 이전을 하면 그게 좀 안전성 문제에서 좀 그게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검토를 한 거예요. 시외버스와 관련한 결정 권한은 충청북도가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당연히 허락을 기대했는데 결론은 퇴짜였습니다. 시외버스가 2, 3분가량 정차를 하는 데다 통합 운영하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과연 어떤 방안이 사고 위험을 낮추는 것일까? 논란이 커지자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들이 협의해 대안을 찾으라는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CJ 이비 뉴스 홍표입니다.